자, 7시 30분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. 예, 해가 많이 떠올랐죠? 예, 많이 떠올랐습니다. 예, 7시 30분 열심히 가야죠. 갈 길이 멉니다. 장미공 화장실이 0.95, 지금 장미공으로서 단 1km 올라왔다는 얘기군요. 자, 이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, 북한산 우리가 자락길을 걷는 건데요. 예, 여기 조금만 가면 이제 그 스카이워크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스카이워크를 또 예, 한번 또 어쨌든 이쪽 지역에 이쪽 코스의 명소니까 스카이워크를 통과하면서 찍어보려고 다시 카메라를 꺼내들었습니다. 7시 반. 아이고 시간 금방 가네요. 이렇게 보면 간다면 야 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또 계속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예, 이제 저 숲 사이로 이제 스카이워크가 조금씩 보이는군요. 차차차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바로 스카이워크입니다. 네, 저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. 네. 사실 이제 이 통로가 있어서 이 이제 뭐 이렇게 큰 계곡은 아닌데 이 계곡으로 이제 신속하게 통과할 수가 있게 된 거죠. 안녕하세요. 술을 지면서 가시네. 예, 이게 이제 스카이워크입니다. 스카이워크. 뭐 어찌 보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데크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냥 명소로 할 수 있는 거죠. 아, 비싼 아파트를 보면서 가겠습니다. 네, 여기 바로 스카이워크. 저쪽에 하늘 전망대. 예, 뭐 나름대로 이 지역의 명소라고 할 수 있죠. 자, 여기까지만 찍어보겠습니다.